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난 신시아 라일런트는 그림책, 시, 동화,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1983년 이후 칼데코상, 뉴베리상을 수상하면서 대표적인 어린이 책 작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그리운 메이 아줌마 역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메이 아줌마가 돌아가신 날, 오바 아저씨는 트레일러로 돌아와 예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는 밖에 있던 시벌의 승용차 안에 앉아 그날 밤을 보냈다. 내 기억에 그 고물차는 언제나 계집 옆에 있었는데 무성한 잡초에 둘러싸여 있어서 눈에 잘 띄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왜 오브 아저씨가 그 고물딱지를 치워버리지 않는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장례식을 치른 뒤 그 안에 앉아있는 아저씨를 보기 전까지는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브 아저씨만은 그 고물차가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었음을. 그리고 메이 아줌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저씨는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애틋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처음 보았다. 두 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따금 눈물이 핑 돌곤 했는데 6년 전,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어려서 사랑이 뭔지 생각조차 못했을 시절에도 그랬다. 그러고 보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보고 싶어 했나 보다. 어느 날 밤, 오브 아저씨가 부엌에 앉아 메이 아줌마의 길고 노란 머리를 따아주는 광경을 처음 보았을 때, 숲속에 가서 행복에 겨워 언제까지나 울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으니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도 그렇게 사랑받았을 것이다. 틀림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날 밤 오브 아저씨와 메이 아줌마를 보면서 둘 사이에 흐르던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엄마는 살아계셨을 때 윤기나는 내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내 팔에 골고루 발라주고 나를 포근하게 감싼 채 밤새도록 안고 또 안아주었던 게 틀림없다. 엄마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엄마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나를 안아주었던 게 틀림없다. 그리고 그때 받은 넉넉한 사랑 덕분에 나는 다시 그러한 사랑을 보거나 느낄 때 바로 사랑인 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무도 나를 맡으려 하지 않았을 때도 이모나 삼촌들 손에 끌려 이 집 저 집 전전할 때도 나는 그 사랑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으며 아무도 나를 친딸처럼 받아들이지 않아도 투정을 부리거나 남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가엾은 우리 엄마는 나를 받아줄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랑을 남겨두고 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브 아저씨와 메이 아줌마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찾아왔고 조그만 여자애를 보자마자 작은 천사라고 여기며 나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은 지금도 그렇지만 낡고 녹슨 트레일러로 파예트군 한복판에 자리 잡은 딥워터 마을의 산자락에 박혀 있었다. 처음에 그 트레일러는 마치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이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장난감처럼 보였다. 트레일러는 아래로 하염없이 떨어지다가 쿵 하고 이 산에 내려앉은 것 같았다. 비록 한쪽으로 기울어져 덜컹거리긴 했지만 고맙게도 망가진 곳 하나 없이 어쨌든 트레일러는 그만하면 멀쩡했다. 뒷면에 알루미늄 칠이 벗겨진 것과 창문 하나가 달아난 것, 그리고 꺼져가는 현관 계단만 빼면. 오브 아저씨와 메이 아줌마와 함께 트레일러에서 보낸 첫날 밤처럼 천국 가까이 갔던 때는 내 평생 다시 없을 것이다. 그곳이 천국이었던 것은 나이 지긋한 두 분이 집 앞에 낡은 자동차를 세운 순간부터 다 쓰러져가는 녹슨 트레일러를 어린 꼬마가 살 만한 보금자리로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오하이오에 사는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뜻하지 않게 맞게 된 어린아이를 위해서. 몸집이 커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메이 아줌마는 몸을 일으키자마자 그네를 어디에 매달지 얘기했고 오브 아저씨는 자동차 문을 채 닫기도 전에 나무 위에 지을 집을 열심히 머릿속에 그렸다. 나는 구불구불한 웨스트 버지니아의 시골길을 달려오느라 속이 울렁거려서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고 또다시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토하지 않고 웃으려고 애쓰면서. 하지만 트레일러 안에 들어섰을 때 나는 두 분이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어린 여자아이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메이 아줌마가 불을 켠 순간 온 벽을 뒤덮은 듯한 선반에 걸린 바람개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때까지 보았던 바람개비와는 딴판이었지만 나는 금방 바람개비라는 걸 알아보았다. 오하이오주 사람들은 바람개비를 울타리에 걸어놓거나 정원에 세워놓고 새들을 쫓았다. 바람개비는 어느 것이나 거의 비슷했다. 바람결에 빙글빙글 도는 로드러너나 닭, 오리가 대부분이었다. 만화 주인공들도 인기가 좋았다. 장난꾸러기 고양이 가필드가 산들바람에 미친 듯이 팔을 돌리고 있는 정원도 많았다. 그동안 많은 바람개비를 보았지만 오브 아저씨네 바람개비 같은 것은 처음이었다. 오브 아저씨는 예술가였다. 예술가라는 단어는 당시 어린 꼬마였던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지만 바람개비를 보자마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브 아저씨네 바람개비들 가운데 가축이나 만화 주인공은 하나도 없었다. 그것들은 신비였다. 오브 아저씨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아저씨의 말뜻을 금방 알아들었다. 어떤 바람개비는 천둥치는 폭풍을 나타냈는데 정말로 천둥치는 폭풍처럼 먹빛과 잿빛을 띠고 있었으며 무시무시하면서도 아름다웠다. 또 천국에 대한 아저씨의 생각을 표현한 바람개비도 있었는데 언제라도 거기에서 천사들이 떨어져 나와 금빛으로 빛나며 유유히 트레일러 안을 날아다닐 것만 같았다. 불과 사랑과 꿈과 죽음이라는 바람개비도 있었다. 메이라는 바람개비도 있었는데 다른 바람개비보다 작은 날개들이 많고 모두 순백색이었다. 그건 메이 아줌마의 영혼이라고 오브 아저씨는 말했다. 그리고 그 날개들이 꽂혀 있는 떡갈나무 가지는 메이 아줌마의 힘이라고 했다. 메이 아줌마가 머리 위에 선풍기를 켜자 바람개비들이 일제히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나는 선반 앞에 서서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나는 마치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앨리스라도 된 것 같았고 마법에 걸린 아이, 선택받은 아이가 된 것 같기도 했다. 그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메이 아줌마는 바람개비로는 모자라다는 듯이 나를 부엌으로 데려가 찬장과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말했다. 써머, 뭐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렴. 다른 걸 먹고 싶으면 오브 아저씨가 엘린네 가게에서 사다 주실 거야. 마음대로 먹으렴, 아가. 오하이오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숙제 같은 신세였던 그곳에서는 먹는 일이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내가 잠깐씩 지냈던 집들은 하나같이 음식에 대해 몹시 까다로웠고 내가 먹을 음식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랬다.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쨌든 나는 어느 단추를 눌러야 컵 속에 먹을 것이 떨어질지 몰라 허둥대는 실험실 속에 생쥐가 된 심정이었다. 우리에 갇힌 채 먹이를 구걸하는 생쥐.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 나는 넋이 빠질 만큼 다양한 음식이 들어있는 메이 아줌마의 찬장 속을 눈으로 더듬었고 그러면서 다시 자유로워졌다. 초콜릿 속에 바닐라 크림이 든 오리오 쿠키와 고소한 감자칩, 커다란 스니커즈 초콜릿 봉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늘 한 번만 먹어봤으면 했던 조그만 종이꽉 주스들도 있었다. 달콤한 마시멜로가 가득한 봉지와 새콤달콤한 스파게티오 깡통들, 맛있는 꿀이 가득 들어있는 곰 모양의 플라스틱 통도 보였다. 냉장고 안에는 얼음처럼 시원해 보이는 진짜 콜라 병들과 커다란 수박 반쪽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단연 최고는 허쉬라고 쓰여있는 진짜 초콜릿 우유였다. 이렇게 불과 꿈의 바람개비들, 반짝이는 콜라병들과 초콜릿 우유곽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때 나는 6살이었고 마침내 집을 찾았다. 메이 아줌마는 밭을 가꾸다가 돌아가셨다. 밭을 가꾼다라는 표현은 아줌마가 즐겨 쓰던 말이다.
하예트군에서는 누구나 밭에 일하러 나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은 어쩐지 흙먼지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투덜거리며 일하는 광경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메이 아줌마는 밭을 가꾸었고 아줌마가 그렇게 말하면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 머리에 노란 꽃모자를 쓰고 어깨에 작은 울새들을 잔뜩 앉힌 채 귀여운 분홍 장미를 다듬는 장면이 떠오른다. 물론 메이 아줌마는 평생 꽃모자 하나 없었고 아줌마의 밭도 여느 밭들처럼 실용적이었다. 장미나무 대신 굵은 콩대와 튼실한 배추와 단단한 당근이 온 밭을 차지했다. 그 밭은 믿음직스럽고 정겨웠다. 오부 아저씨도 나도 나중에는 아줌마가 그 정겨운 밭에서 자라는 사랑스러운 채소 사이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떠났으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줌마는 그 밭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오부 아저씨가 말했듯이 눈부시게 새하얀 영혼이 되어 천국으로 떠난 것이다. 밭에서 돌아가신 것. 아줌마의 죽음에서 그나마 위안거리는 이것뿐인 것 같았다. 나머지는 모두 엉터리 같았다. 아줌마가 돌아가신 뒤 어느덧 6달 가까이 되었고 오부 아저씨와 나는 아줌마 없이 벌써 두 계절을 맞이했지만 아저씨와 둘이서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야 할지 나는 아직도 막막하기만 하다. 그동안 우리는 그저 아줌마를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했을 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나는 우리가 이토록 상실감에 휩싸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강인한 사람들이었다. 겨울은 한결 힘들었다. 산마을의 2월은 혹독한 시간이다. 아침이면 나는 캄캄한 어둠을 뚫고 통학버스를 타러 산 아래로 내려갔고 집에 혼자 남은 오부 아저씨는 그런 내 모습을 창 너머로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나는 허공 속을 떠가는 것 같았다. 예전에 내가 더 어렸을 때는 오부 아저씨나 메이 아줌마가 찻길까지 따라 나와 어둠 속에서 덜덜 떨면서 피가 잘 돌아야 한다며 나더러 발을 구르라고 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버스 불빛이 산등성이의 나무들을 가르며 비쳐나왔고 이내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나를 56번 버스에 덜덜대는 히터 쪽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나는 이제 12살이고 통학버스쯤은 혼자서 타야 한다. 혹독한 2월의 어둠이 내게 불러일으킨 것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었다. 산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지 쓸쓸함일 뿐이었다. 등 뒤에는 오부 아저씨가 바람개비들이 잠들어 있는 낡은 트레일러 속에 혼자 남아있고 나는 이 캄캄한 길을 혼자 걷는다. 아저씨도 나도 메이 아줌마가 몹시 그립다. 이 어둠, 이 겨울, 그리고 이 차디찬 새벽에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약한 일이다.
그러나 너무나 당혹스럽게도 너무나 놀랍게도 오브 아저씨는 우기고 있다. 메이가 여기에 있었어. 지금도 있어. 바로 여기에 말이야. 하고 아저씨는 말했다. 아줌마가 벌써 며칠 전에 집에 돌아와 진짜로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이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아저씨와 나는 우유통을 잘라 새 모유통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윗몸을 펄떡 일으키더니 칼을 내려놓고 뭔가 지나가는 소리라도 들은 개처럼 귀를 쫑긋 세웠다. 아저씨! 하고 내가 불렀다. 오바 아저씨는 무슨 냄새라도 맡으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나는 다시 아저씨를 부르며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는 차렷 자세를 명령받은 군인처럼 갑자기 고개를 꼿꼿이 쳐들었다. 이런... 나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오바 아저씨는 앙상한 손가락으로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 속을 쑤셔대더니 얼빠진 표정으로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저씨는 뒷주머니에서 회색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었다. 그러고는 이내 손수건을 반듯하게 접어 다시 한번 코를 세 개 풀더니 뒷주머니에 도로 쑤셔 넣었다. 아저씨가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전에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있었다. 아저씨가 어떤 계시 같은 것을 받았을 때 짓는 표정이었다. 오브 아저씨는 심오한 사색가였고 곧잘 계시를 받곤 했다.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 아저씨는 마치 지금은 2월이야 하고 말하듯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네? 나는 칼을 옆에 내려놓았다. 메이가 우리 곁에 있어. 바로 지금. 하느님께 맹세해. 난 느낄 수 있어, 써머. 마치 방금 유리잔에 따라서 마신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이야. 아저씨는 다시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기야 아저씨는 평소에도 그다지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아저씨는 늘 이카보드 크레인 같은 데가 있었다. 아줌마의 죽음이 그런 아저씨를 더욱더 헛개비처럼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아저씨가 정말로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가 물었다. 아줌마를 어떻게 느꼈는데요? 아저씨가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다. 뭐라고? 나는 다시 물었다. 아줌마가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뭐랄까, 가볍게 천사처럼 느껴졌나요? 무슨 말 같은 건 안 했어요? 아저씨는 새 모이 자루로 눈길을 돌리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땠냐면 예전에 오하이오에 가려고 짐을 쌀 때 같았어. 오하이오에 가려고 할 때 같았다고요?
나는 메이 아줌마가 고작 오하이오에나 가려고 돌아가셨다고는 짐작도 못했다.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옛날에 말이야. 우리가 오하이오에 사는 친척들을 보러 가려고 짐을 꾸릴 때마다 그 사람은 늘 가고 싶은 마음 반, 여기 있고 싶은 마음 반이었지. 좀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 여길 떠나 있는 사이에 혹시 집이 없어져 버릴까봐 걱정하곤 했지. 불이 나서 이 집이랑 바람개비들이 몽땅 타버리면 어쩌나. 물에 휩쓸려 가버리면 어쩌나 하고 말이야. 그 사람은 이 트레일러가 없어지는 걸 아주 끔찍이 두려워했단다. 그러면서도 오하이오에 사는 친척들하고 멀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늘 안절부절 못했지. 안 보고 지내는 사이에 누군가 덜컥 죽기라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그 사람 부모님이 홍수 때 그렇게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가끔은 이곳을 떠나 친척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가곤 했지.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꼭 그렇게 우리가 오하이오에 가려고 짐을 꾸릴 때 같았단다. 아저씨는 내가 이해하리라는 듯 간단히 말했다. 뭐랄까? 물론 나도 이해는 했지만 마음이 썩 편치는 않았다. 메이 아줌마가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또 아줌마가 왔다는 지금도 그저 아줌마가 마음을 정했으면 싶다. 정말이지 아줌마가 그랬으면 좋겠다. 아줌마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갈 때 어떤 후회도 슬픔도 근심도 없었으면 했다. 메이 아줌마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주면서 아줌마는 아주 잘 있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주었으면 싶었다. 나는 정말이지 아줌마가 걱정에 휩싸여 있지 않길 바랐다. 자신이 떠난 것이 옳았는지 집안의 전기 플러그들은 모두 뽑혀 있는지 스토브는 꺼져 있는지 하는 걱정에 나는 영혼을 믿는다. 천사라는 말이 더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지만 영혼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다. 그래서 아저씨가 메이 아줌마가 여기 있다고 하면 나는 있다고 믿는다. 메이 아줌마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된다고 믿었다. 아줌마는 홍수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늘 아줌마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가엾은 메이 아줌마.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줌마는 겨우 9살이었다. 비는 하루낮 하룻밤을 내리고도 모자라 이튿날까지 퍼부었고 산이 더 이상 빨아들이지 못한 빗물이 시냇물을 덮쳐 6미터나 되는 물기둥으로 솟구치며 메이 아줌마네 식구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골짜기로 밀어닥쳤다. 큰 물이 거대한 해일처럼 작은 골짜기를 덮쳤고 마을의 집들은 모두 산산조각이 났다. 커다란 트럭들이 거꾸로 뒤집혀 물살에 둥둥 떠내려갔다. 수많은 나무들이 반으로 쪼개졌다.
아줌마의 어머니는 큰 물이 밀어닥치는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줌마 방으로 달려왔다고 한다. 그러고는 자고 있는 어린 딸을 번쩍 들어올려 낡은 양철 빨래통에 집어넣었단다. 그것이 메이 아줌마가 기억하는 전부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줌마는 빨래통에 단 채 집에서 10km나 떨어진 곳을 둥둥 떠가고 있었고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늙은 고양이 한 마리를 건져 올렸다고 한다. 아줌마의 어머니 아버지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메이 아줌마는 그분들이 아줌마를 지켜보았다고 한다. 혼자서 자라는 동안 아줌마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또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일러주는 강렬한 느낌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느낌 때문에 아줌마는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밤에 어떤 청년의 차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분들은 그 수상한 이웃을 믿지 말라고 일러주었고 라이스라는 그 청년은 그 뒤 경찰에 붙잡혀 감옥으로 실려갔다. 그리고 어느 날 두 분은 메이 아줌마에게 오브라는 남자와 평생을 함께 지내라고 일러주었다. 아줌마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자신이 오브 아저씨와 만난 다음에야 어머니 아버지가 비로소 마음을 놓고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성대한 잔치에 갔다고. 그리고 아줌마의 아버지는 아마도 하느님의 몸에 묻은 감자 샐러드를 닦고 있을 거라고. 나는 메이 아줌마처럼 좋은 사람은 보지 못했다. 오브 아저씨보다도 훨씬 좋았다. 아줌마는 오직 사랑뿐인 커다란 통 같았다. 오브 아저씨와 내가 몽상에 빠져 헤매고 다닐 때도 아줌마는 항상 이 트레일러에서 우리가 돌아와 아늑하게 쉴 수 있도록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줌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누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섭하지 않았다. 아줌마는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다 믿었고 그 믿음은 결코 아줌마를 저버리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아줌마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아줌마가 자신들의 가장 좋은 면만 본다는 점을 알고 아줌마에게 그런 면만 보여줌으로써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했던 모양이다. 오브 아저씨도 온종일 바람개비나 만지작거리는 해군 출신의 상위 군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나도 몇 년 동안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닌 고아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다. 아줌마는 아저씨와 나의 자랑이었다. 우리는 강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강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오브 아저씨의 찢어진 가슴을 치유할 길을 찾지 못하면 아저씨도 돌아가시고 말 것 같다. 아저씨마저 메이 아줌마 뒤를 쫓아 떠나버린다면 나는 저 바람개비들에 둘러싸인 채
혼자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밤같은 정적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날개를 달라고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짜 날개를 달라고.